오직 혼자 힘으로 아들을 돌봐야 하다 보니 신경 써서 챙겨야 할 게 참 많은데요. 세수합시다. 뭐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씻기시게요? 네. 이제 세수하고. 여기서 씻기세요? 네. 그 어디 씻길 데가 없어요. 목욕탕에 가면 완전 목욕을 해야 되고. 날마다 목욕시키면 좋겠지만 아우 제가 힘들어서 시킬 수 없고 이거 시키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옆으로 돌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돌려야 딱지요. 침 흘리지 말아요. 알았죠? 늘 자신보단 아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게 우선인 엄마. 이걸 매일 아침마다 하세요? 네, 매일 해요. 안 하면 이 손바닥 같은 데가 땀이 차가지고 냄새 나면서 막 밀리거든요. 소문내지 마세요. 말 못하는 아들 대신 뭐든 불편한 곳을 더 빨리 찾아내 해결해주곤 하는데요. 정작 자신의 몸은 늘 뒷전입니다. 아우, 어리야.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 보호대 차고 계신 거예요? 너무 아파갖고요.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여기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엉치 옆쪽으로도요. 한 12, 13년 그때는요. 앉았다 일어났다도 못했어요. 이쪽이 너무 아파갖고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수술하면 얘를 케어를 못한다고 그래서 수술을 못했고 근데 그렇게 지난 10년을 엄만 병원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한 채 견뎌왔는데요. 아들만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고통도 참을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마다 쩍쩍 갈라진 논에 논바닥에 물 들어가듯이 수수 막 넘어가요. 물 두 컵을 단숨에 들겠더니 좀 쌀 것 같은데요.